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일론 머스크 올해 재산이 1000억 달러가 늘었답니다. 재산이 1000억 달러가 있어도 엄청날 텐데 1000억 달러가 늘었다네요. 2위가 그 루이비통 그 LV 그 뭐 이름 뭐죠? LVMH의 아르노입니다. 3위가 제프 베이조스인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2위, 3위를 따돌리고 월등한 1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해 폭등하면서 머스크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늘었다.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더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LVMH, 이 루이비통 사주 베르나르 아르노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1위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나온 얘기고요. 팬데믹 이후에 한동안 승승장구했던 명품 소비가 올해 세계 경기 둔화되면서요. LVMH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아마존은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팬데믹 특수가 사라지면서 명품 소비가 줄어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가 올라가면서 엄청난 재산을 늘었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막아라. X가 집중 단속을 하고 있대요. X 측에서는요. 수만 개 컨텐츠를 제거하고 있고 또는 라벨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위터 X의 특성상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혹은 가짜 사진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X가 지금 테러리스트 컨텐츠 유포를 방치하고 있다는 유럽연합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X가요. 자, 우리는 수만 개의 컨텐츠를 제거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마스와 연결된 수백 개의 계정을 제거했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여기 보면 X에 올라온 뉴스 중에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이 게시물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입원한 병원 이름이 나와 있고 현지 신문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한 것이라고 출처까지 명기가 돼 있어요. 신문 기사인 것처럼.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거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조회수는 이미 100만 회를 넘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X의 한 계정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헬리콥터를 격추하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이 영상에는 하마스에 더 많은 힘을 이런 글도 실렸습니다. 이 영상도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빠르게 확산이 됐지만 나중에 체크를 해보니까 비디오 게임 아르마3에서 연출된 장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표현의 자유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혐오 글이나 계정은 삭제하고 있다. 지금 X에 대해서 가짜뉴스 온상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하마스 관련된, 전쟁 관련된, 그런데 모든 전쟁에는 프로파간다가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프로파간다 하고요. 하마스도 프로파간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X에서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 혐오 표현을 삭제하겠다. 테러 컨텐츠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X 보안팀은 이렇게 밝혔어요. 최근 일주일간 X에서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에 관한 게시물이 7천만 개 이상 올라오고 있다. X 경영진은 현 상황이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X 측은 전쟁에 관한 이용자들의 알 권리와 민감한 컨텐츠를 보지 않을 권리, 너무 잔인한 장면을 보지 않을 권리까지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밝히네요. 그런데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일론 머스크에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트위터 인수조사 소환 불응했다라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회사 자산을 유용하고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SEC가 제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 측에서는요. SEC가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스크와 SEC는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을 겪었고 악연도 깊습니다. 자, 그런데 또 최근에는요. 머스크가 화성에 가는 조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우주대회에서 50분 동안 강연을 했는데요. 4년 내에 화성에 간다 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기지를 건설하면 우주에 화물 500만 톤을 보내야 된답니다. 100톤 탑재한 로켓을 연 1000회씩 수년간 발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켓은 지구상 가장 빠른 이동수단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을 타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드니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50분 동안 얘기를 한 겁니다. 국제우주대회입니다. IAC, 국제우주대회. 머스크는 지난 6월에 국제우주연맹에서 2023년 세계우주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제우주대회에서 연사로 참석을 해서 50분 동안 강연을 했는데요. 자, 4년 내에 화성행 로켓 쏠 수 있다 라고 했고, 스페이스X는 각국의 위성 발사 등을 수주해서 돈을 버는 민간 우주 기업이죠. 달이나 화성 탐사를 한다 해도 우주 비행사 몇 명만 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대한 로켓이 필요할까? 화성의 정착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화성에서 자급자족을 위해서 필요한 500만 톤의 화물을 올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재량 100톤 로켓을 연간 1000회 발사를 해야 10만 톤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총 500만 톤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머스크는 스타쉽이 화성뿐만이 아니고 달 착륙도 가능하고 태양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운송 시스템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성에 로켓 추진체 공장을 세우면 목성의 위성으로, 그곳에 또 추진체 공장을 지으면 토성의 위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해왕성 너머의 카이퍼 벨트라고 해서 태양계 주변을 도는 작은 천체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꿈같은 이야기인데 이거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화성 도달 계획은 4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네요. 스타쉽이 우주여행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자,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CBM 아시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이동수단이다 라고 하면서 스타쉽도 이것처럼 대륙간 여행수단이 될 수 있다 라고 밝혔어요. 로켓은 항공기보다 연료를 10배 빨리 소모합니다. 스타쉽을 타면 LA에서 시드니까지 30분 만에 갑니다. 여객기로는 15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침은 LA에서 먹고, 점심은 런던에서 먹고, 저녁은 싱가포르에서 먹고 다시 LA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오전에 서울에서 스타쉽 타고 30분 만에 파리에 가서 쇼핑도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서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용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장거리 항공기보다 경제성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쉽의 로켓 연료는 지구상 가장 저렴한 액체 수소와 메탄올을 씁니다. 조종사가 없으니 파일럿 인건비도 들지 않습니다. 비행시간 30분이면 기내식과 화장실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청중이 막 박수를 쳤어요. 자, 이 강연이 끝나고 Q&A가 있었는데요. 머스크에게 젊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영감을 받은 책은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우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현실의 본질이 정말 궁금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우주의 외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인류라는 이 외계인 작은 촛불이 광활한 어둠 속의 유일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류라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일론 머스크가 좀 조크도 많이 올리거든요. 트위터에 이걸 올렸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자들은 너무 감정적이야. 그런데 남자들이 새벽 2시에 비디오 게임에 지면 이런 상태가 된다. 이렇게 조크를 올리기도 했어요. 또 그리고 이것도 올렸습니다. 5분 지났는데 돈 달라고 안 하네. 그러면서 젤렌스키를 비꼬았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면서 서방에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걸 비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5분이 지났는데도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막 이마에 혈관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겹게 고통을 참고 있는 듯한 모습. 밈에다가 젤렌스키 대통령 얼굴을 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계속 호소해왔고 머스크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는 말을 5분 동안 참는 것도 힘겨워한다. 그만큼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한다고 빚고 이런 X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 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인기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걸 비판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해놓으니까 모든 정보를 다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뭐가 true,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게 됐다. 일론 머스크 너 때문이야.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뒤에 90%의 직원을 잘랐죠. 그런데도 still working fine, 잘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밈을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정부 인력 좀 잘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올려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